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매우 황현석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119가 알차게 꾸려질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혹시 주식 도시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편의점과 증권사가 협업해서 도시락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을 구매하면요, 네이버나 삼성전자와 같이 10개의 종목 중에 무작위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박인데요. 그렇죠. 네. 도시락 가격이 한 4,500원 정도가 되는데 네이버가 오늘 종가로 했을 때 44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률이 무려 9,000%를 네. 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만주가량이 배포가 될 예정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2만 개의 물량이 발주를 신청을 받으면서 하루 만에 딱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많은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 와, 아직도 주식 사랑이 대단하구나, 주식 열풍이 대단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도 이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주식 도시락은 구매하지 못했지만 내 종목에 대한 계좌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종목상담 119에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종목상담 119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 주식 맹호 황현석 전문가님과 함께 알차게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누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전화상담이 있는데요. 전화상담 접수번호는 02-3772-0256번입니다. 전화상담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시고요. 제가 돌림판까지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 고민이 너무너무 긴급해서 오늘 좀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모든 종목 상담 중에 문자 상담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종목 상담을 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목 고민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유튜브는 상담만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여러 고민들을 신청을 해주실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종목 상담 119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황현석 전문가님을 보다 더 다른 시간에도 만나고 싶고 장중에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주식맹호 황현석 전문가님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QR코드를 휴대전화 스캔하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친구친구 7979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아직도 QR코드 너무너무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맹호 두 글자 혹은 황윤석 이렇게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바로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전문가 황현석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도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요.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출발.
자,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안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119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난세의 영웅주 하이킥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는 바로 참여를 하겠다, 인터넷에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를 치시면 이제 그 나오죠. 은별 씨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무료 방송하고 이제 제 맹호클럽 제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갈 텐데요. 자, 오늘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도 장 초반에 상당히 급락하면서 출발해서 가슴이 철렁하셨던 투자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내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4차 대유행. 오늘 무려 확진자가 1,6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1,200명, 1,300명까지는 들어봤는데 확진자가 1,6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고 이제는 델타 변이에서 뭐 람다 변이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었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내내 거기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인플레 상승 속도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다. 그래서 그 중고차 가격 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그 마이너스 옵션이 되면서 풀 옵션을 가진 중고차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미국도 지금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권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삼무장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삼고장세입니다. 뭐 아셨겠지만 고물가. 인플레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치솟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유가. 유가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75불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고 장세다. 그러니까 내 계좌의 수익률도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객 예탁금이 그동안 67조, 69조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65조까지 감소했습니다. 혹시나 휴가철을 앞두고 투자 자금이 좀 그 필요해서 빼내가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장중에 주목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터파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는데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파크가 진짜 1세대 그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사실 공연 티켓이나 뭐 또 항공권, 뭐 할인 항공권 이런 것들을 많이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인터파크가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작년도 영업 적자가 112억이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1월 달에도 올해 1월 달에도 한번 펀드들한테 좀 부분 매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실적 개선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대주주 지분 28%를 매각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인수 후보로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카카오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끼면서 야 이게 몸값이 좀 제대로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는 좀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인수하느냐, 어떤 가격으로 인수하느냐, 어떻게 인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기대감만으로 급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터파크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회사 중에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알짜 기업이 있어.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는 또 안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살짝 퀘션 마크가 좀 그 달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첫 출연 때 소개를 시켰던 종목을 좀 관심주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리뷰를 할 때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기술 투자였죠. 그래서 저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 오늘 보면 낙폭과대주, 저평가주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나 이런 쪽이 가는 한편에 시장으로 낙폭과대주들도 같이 올라오는 장세였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에서 시세가 나는 장세였는데, 오늘 보면은 그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창투사기 때문에 뭐 IPO 투자라든지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벤처기업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업비트에 상장된 두나무 지분을 8%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간주를 하는 바람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뭐 투자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만 달러를 넘어갔다가 지금 3만 달러 일시적으로 붕괴됐다가 3만 2천에서 3만 5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금리 인상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금리 인상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 제가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심리가 시장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 금이라든지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인데, 그 한편으로 이제 가상화폐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안전자산 범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미국 월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수익률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시초가에 매수 추천을 했는데요. 7,910원에 매수가 됐어요. 7월 8일장에서. 그리고 나서 장중에 8,310원인가요? 그래서 4% 정도까지 고가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저가, 이제 장중에 눌림목 구간을 지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저는 목표가를 처음에 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만 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 원은 유효하고, 만약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든지 가상화폐 쪽에 강세가 나오면,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쪽에서도 보면 코인베이스라든지 또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나 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좀 더 보유하시도록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주 리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톡으로 또 이제 상담을 신청하실 때,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때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또 맹호 또는 황윤석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문자 상담 첫 번째 보내주신 그 투자자님이 현대 미포조선을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8만 8천 원. 그 다음에 비중은 10%고요. 최근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까요? 예, 투자 전략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사실상 지금 조선 쪽이 상당히 엄청나게 화랑이잖아요. 지금 그 슈퍼사이클이 왔다. 해운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가 연달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해운 쪽뿐만 아니라 조선 쪽도 앞으로 업황이 계속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서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97,100원이 이제 사상 최고가요. 그죠? 97,100원이 사상 최고가인데, 최근에 보면 7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97,100원이면 여기가 신고가잖아요. 그런데 7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매수가가 88,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한 이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한 이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 재확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이쪽에 거의 그 올인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하루에 1,6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 전국에 확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그중에 3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이 방역, 그러니까 그 백신 선진국이라고 하죠. 모범 백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지금 50%대의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연말 정도에 가서 80%나 90% 정도가 접종이 완료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아마도 이런 흐름이 좀 계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조금 진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하 또는 뭐 800명대로 안정이 되는데 저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 20일선, 60일선이 깨져 있어요. 이 파란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만 5천 원대 정도가 저는 이 하단 지지선으로 봅니다. 7만 5천 원대 정도를 지지한다면 크게 염려치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저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셔갖고요. 주봉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구간의 지지대가 이제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7만 5천 원을 하단 지지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고 여기서 보면 9만 원대 정도의 이 저항선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도 마침 그 정도 9만 원 정도면 약간의 수익 구간이 되는 것 같으니까 9만 원 올라갈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담을 신청해 주신 그 3023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도착하는 데까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상담 한번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보내는데요. 5639님께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IA 이 매수가 적어주셨는데요. I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 한번 볼 텐데요. IA를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개별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IA 지금 매수가가 1,464원이고요. 비중이 33%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아마 그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33%인데 자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300원대 정도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과연 지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하락하는 장에서는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가 급격히 감소해야 되는데
그리고 터닝하는 자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터닝하는 자리,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터닝하는 자리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거죠. 장대 양봉이 쓰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터닝하는 자리라는 게 이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거래가 실리면서 터닝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도달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주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주봉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으로는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1,400원이 넘어가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려야 돼요. 낙폭 과대주들은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매도 목표가란 1,500원으로 보고 반등 시마다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문자 보내주신 그 5639님께는 이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고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경동제약 12,400원 30%. 경동제약이요? 네네. 예, 제약주가 상당히 많은데 예. 굳이 경동제약을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년에 샀었는데 부시 라인이나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구입했는데 작년에 샀습니다. 작년에. 아, 작년에 사셨다고요? 예예. 근데 지금까지 진짜 잘 참고 견디셨네요. 그게 돈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확산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인데 한 가지 예.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예. 코로나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거나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예. 강하게 가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경동제약은 사실은 그쪽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요. WHO에서 예. 예. 스테로이드 렉사메타손 주사제로 인해서 코로나 사망률을 낮춘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주사제를 생산하는 게 바로 경동제약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작년이에요. 주봉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요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런 자리에서. 네, 저 12월 초에 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뭐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뭐 이거는 예.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 창업주가 퇴임을 하고 2세 경영 체제로 돌아갔다. 뭐 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기에도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12,000원 반등 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요. 예. 밑에 하단은 이제 만원 라인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 만원이 이탈되면 조금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역시 그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비중을 좀 팔아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보더라도. 그 손해를 보시더라도 만 원이 깨지면 한꺼번에 예. 팔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예. 절반씩 나눠서 파신다든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 원이 깨지면 이거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좀 계속 팔고 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1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예, 기다려 보시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힘들게 전화 주셨는데 선물 예. 드릴 테니까요. 은별 예. 씨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아 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불러주셨네요. 네. 아, 예.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께 좀 알찬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돌림판 9홀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반등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시원하게 돌려볼게요. 네. 매수가 반등! 반등아 와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하단으로 깨질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 위로 시원하게 상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어요, 청자님. 네, 안 그래도 치킨 8조각을 생각했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자님께서 생각하고 원하셨던 선물 나오시던 것처럼 수익도 네. 꼭 원하시는 대로 많이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을 잡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하시고 나서 끊지 마시고 저랑 또 연결하신 다음에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빠른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실 때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으신 분들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선물이 전달되는 시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이디를 자주 바꿔서 중복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만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자 상담 질문 주셨던 3737님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13만 9천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황 전문가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사 부문과 건설 부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강하게 간다 그러면 보통 어떠냐 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그 급등이 나오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이슈들은 또 이미 지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봐드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경우도 상사 부문과 건설 부문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건설 비중이 상사 부문보다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문의 실적도 이제 해외 건설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차트의 이슈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관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됩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관은 고춧가루를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종목에다 고춧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기관이 강력하게 상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이 완전히 매물 폭탄을 쏟아낸다. 그럼 그 종목은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관은 고춧가루 부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주가가 단기 전후 13만 원대를 이탈했었습니다. 이탈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약간의 거래량 증가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개인 쪽의 매수세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14만 원대가 직전 고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14만 원대가 직전 고점인데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과 이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죠. 여기가 이제 14만 원대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3만 9천 원이니까 딱 그 저항선 부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오면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절반 정도 14만 원대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흐름을 보면서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이 밑에 매물대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교체를 하셔야 지금 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손실 아닌 정도에서 매도하는 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지 마시고 종목 교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정책주로 대선 정책주로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로 하는 게 단기간에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핸드폰 뒷자리 4187님입니다. 더존 비전 매수가 8만 9천 원 비중 10%. 근데 비중은 다행히 다들 많지가 않으시네요. 그래서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더존비주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서 보면 단기간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지금 보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적 부진이 나왔는데 이제 지금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어닝 시즌인데 지금 여기서 일봉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여기서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 저점을 형성한 게 8만 원대입니다. 그럼 고점이 지금 13만 6천 원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40% 정도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8만 9천 원이면 그렇게 뭐 저기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고요. 다행히 저점에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저는 나눠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10만 원을 넘어가면 여기 지금 주봉상에 이 직전 고점이 11만 원대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상당히 걸릴 거로 봐요. 돌파 못할 거로 보기 때문에 10만 원 넘어가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11만 원 저항선 이전에 나머지는 전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보내주신 이제 분께는 이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라씨입니다. 네.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계셔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저는 이수 앱지수를요. 네. 비중 50% 비중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매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자꾸 하락상이 보여서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이걸 들고 가야 되려나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네. 네. 변동성이 없어서. 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8,300원이에요. 18,300원. 비중 아까 50%라고 하셨고요. 네네. 네. 이수 앱지스를 특별히 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그게 괜찮다. 네. 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매수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주의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네. 자, 이게 이수엡지스가요. 원래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예요. 네네. 예, 그리고 그 고셔병 또는 파브리병, 윌슨병과 같은 희귀 질환 치료제. 네. 항암 치료제 및 난치성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거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 저,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매출이나 이런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 뭐 그 항암 치료제 개발을 좀 계속 가속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네네. 뭐냐면 러시아 백신 있잖아요. 스푸트니크. 네. 예, 그거를 생산하기 위한 그 한국 코러스 컨소시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이슈가 되는 그 양다리는 많이 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네. 주가의 흐름은 영 시원치 않아요. 네, 네. 예, 주가 그래서,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네. 일봉상으로보다는 이제 주봉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은 지금 아직은 저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지금 14,500원 정도 있는데 14,000원 정도를 하단으로 보셔야 되고 14,000원이 지켜져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네. 예, 깨지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비중이 많으시기 아, 때문에. 네. 20% 이상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다른 쪽에서 만회하시면 되니까요. 손실은. 그래서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냐 하면요. 네. 저는 지금 18,000원 정도. 왜냐하면 아까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실적도 네.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그 반등이 나오니까 저는 18,000원 정도 이전 부근까지 가면 비중을 줄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면. 아, 18,000 이전까지 나오면요? 네네네. 아, 비중을 다 줄이는 게 좋은 거고요. 예예. 예. 그래서 비중이 아. 크시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셔갖고 종목 교체해서 네.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백신 관련 mRNA 백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네네. 옮겨가시는 게 단기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손해를 보더라도 다 매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옮기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은별 씨가 네. 선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돌림판 돌려서 우리 청자님 선물 또 안겨드릴게요. 네. 네, 우리 청자님 18,000원 목표가 제시해주셨는데 2만원도 시원하게 돌파하길 바라면서 2만원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2만원까지 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정말 애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이 나오길 네. 바라면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와, 이렇게 상자님과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 023772-0256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햄버거 쿠폰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챙겨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유튜브 상담 저기 유튜브 상담 올려주신 시청자님들 이제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 올려주셨는데요. 하이트 진로 4만 100원에 20%. 코로나 때문에 한참 걸릴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이트 진로가 여름 지금같이 이제 폭염이나 이런 쪽 되면 맥주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여름에 많이 그 시세가 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전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일봉에서 보면 지금 여기 3만 5천 원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은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저기 세 번째 저점이 이렇게 찍히죠.
예, 이게 노란 이 원을 보면 세 번째 저점, 똑같은 저점이 찍히면서 깨고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낙타 삼봉이라고 그러면 위에 쌍봉을 봤는데 밑에는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만 5천 원대 정도가 지지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4만 원대 이 직전 고점 쪽에서 지금 그 잡으셨는데 이 4만 원 정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냐 그러면 2분기, 3분기 시즌까지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 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정하시고 조금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2분기 실적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3분기 실적까지 좀 기다리신다.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4만 원 정도고요. 나는 지금이라도 뭐 종목 교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3만 7천 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종목 상담 첫 번째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렁주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박셀바이오는 15만 5천 원에 5%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 속상하시죠. 15만 5천 원. 자, 제가 보면 일봉에서 보면 박셀바이오는 지금 여기 한번 보이시죠? 신고가 찍고 나서 내려왔는데 주가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우리 보면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그냥 그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보면 비중이 낮으니까 교체, 그러니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라라는 거고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당분간은 그러니까 내년 초에 그 mRNA 백신을 토종 백신을 생산하고 지금 부스터샷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데 주봉은 뭐 더하겠죠. 그래서 저는 매도가 만약에 내가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을 때 매도하겠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비중이 작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미련 없이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상담 한 번 더 해볼까요?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돼서 유튜브 상담은 오늘 여기서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상담 신청하는데 못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랑 상담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톡 샵 3772 들어와서 맹호 또는 황윤석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랑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오늘 공략주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진단 키트를 잡아야 돼?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를 잡아야 돼? 예,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런 종목을 쫓아가야 되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하고 막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일부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거나 아니면 신고가에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찍었던 때는 작년 3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저점에 있었던 때부터 고가의 그 랠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초기 급락했을 때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라는 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에 다시 가서 또 고점에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공략주, 관심주로 제시하는 종목은 이제 아이진이라는 종목입니다. mRNA 관련주고요. 지금 델타 변이, 변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mRNA 관련 중에 지금 델타 변이 관련주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식약처에 국내 임상 일상을 국내 최초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진이라는 기업은 심근경색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지금 투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셀루메드와 mRNA 백신 공동 개발 얘기가 또 나왔고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상당 부분 좀 눌림목 구간을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상과 무상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유상과 무상 신주가 추가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매물들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봤었는데 오히려 매물들보다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보유 내지는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인데 지금 웬만한 지금 제약바이오 또는 mRNA 백신 관련주들이 시총 1조가 다 넘었어요. 그런데 IG는 지금 시총이 이제 7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을 보고 제가 목표가를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인플레 테이퍼링 얘기가 미국 증시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면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단타하시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1,150원이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 또는 우리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뭐 대선주, 정책주 이런 내수주들 쪽으로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노란톡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내려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로 샵 3772 번호로 맹호 또는 제 이름 황윤석을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포탈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상담 119로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사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매고 황윤석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종목상담 119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분 뒤에 저희 2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2부에는요, 명승부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니까요. 그럼 잠시만 쉬시고 저희 잠시 후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안녕!